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구호가 있습니다. 물이 지금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가 있죠. 이 구호를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어떤 이유가? 초대교회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교회 모델 혹은 귀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일까요? 아무 흠도 없는 완벽한 교회라 이상적인 교회라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 초대교회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 심각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합니다. 오히려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우리 역시처럼 건강한 초대교회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신약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가정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속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그룹이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첫째로 팔레스타인 토박이 들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둘째로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일찍이 고향 팔레스타인을 떠나 해외 흩어져서 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유월절과 같은 명절 뭐 절기 때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곤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자,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 일부는 명절이 끝난 뒤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 근처에서 좀 살고 싶어서 아예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이 나옵니다. 유대교는 돌봐줄 그런 가족이 없는 과부들과 고아들을 구제 대상으로 삼아 돕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과 의복을 나눠줍니다. 또더 긴급한 필요는 매일 채워줍니다. 초대교회 역시 이런 관습을 이어받아 생활이 어려운 과부들을 재정적으로 돕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중입니다. 제자가 더욱 많아지는 상황이죠. 하필 이렇게 좋은 때에 뜻밖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 것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뭐죠? 구제와 관련된 불공정, 불공평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구제 음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죠. 고의로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 행정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확그 수가 늘어난 성도들 때문에 일손이 딸려서일까요? 뭐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하고 만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불평이 막 터져 나옵니다. 아니, 지금 사도들이 사람 차별하네? 구제 음식을 배분하려면 공정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돼? 아무리 우리가 굴러온 돌이라고 해도 이렇게 소홀히 대우할 수는 없어. 문제 제기 자체는 정당합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공정, 공평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 불공평의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이 갈등의 상황을 절대로 그냥 쉽게 생각하고 방치할 순 없습니다. 왜?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에게서 시작된 원망과 불평이라도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로 퍼집니다. 마치 그 조그만 누룩이 빵 전체에 확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찌하든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기? 최악의 경우 교회가 쪼개지거나 공중분해 수렁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본문 2절에 따르면 이제 열두 사도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일단 처방을 하려면 진단을 해야죠. 갈등의 근본 원인을 진단합니다. 사도들이 생각할 때 문제 뿌리는 자기들에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자아 비판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어떻게 비판합니까?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 접대는 1차적으로 식탁 봉사, 곧 구제 음식 배분을 가리키고요. 아울러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재산의 관리까지 포함합니다. 재정 출납까지, 행정적인 일까지 사도들이 담당한 것입니다. 뭐 다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 누군가는 해야 되죠. 사도들이 감당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게 보면 우리가 도덕적인 선택, 뭐 가치 판단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도덕적인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명색의 사도들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할 수는 없죠. 이건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이런 식으로 사역하는 것은. 자, 문제는 사도들이 본연의 임무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한계를 그런 지닌 인간들입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건강과 열정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교회 안에 모든 일을 다 맡아 처리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놓친 것은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그들에게는 사역의 제1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제사역이나 행정도 물론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죠. 뭐 교회 사는 일 나쁜 일이지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말씀 사역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굳이 그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일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곧바로 사도들은 이제 모든 제자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역의 분담, 사역의 분담입니다. 그 내용은 위임과 집중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사역의 분담, 위임과 집중. 네, 자, 먼저 위임. 첫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은 이제 우리는 일 안 할 테니까 그 자기들 대신 그 이 일을 감당할 일곱 사람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지명한 게 아니고요. 너희가 선택하라. 두 말하면 잔소리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어야 하겠지요. 이때 사도들은 가이드라인만 제시합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일곱 일꾼의 자격은 크게 뭐 두 가지죠. 먼저 일꾼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 일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 안 되겠죠. 깨어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가리키는 거죠. 일꾼들은 평소에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 안 돼요. 예,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꾼들은 지금 제한된 자원으로 많은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죠? 그 중에는 다 똑같지 않잖아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과 조금 필요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받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쌀을 베고 할 때도 도움받는 이들의 영혼이 상처 입지 않도록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자격 요건은 일꾼들은 칭찬 받아야 합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들. 예. 여러분, 하다못해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그가 사역했던 교회 다 전화해가지고 평판 조사합니다. 거기서 에이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다 평판이 좋아야 돼. 교회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운 그런 득스러운 사람들, 성품과 삶이 다른 사람들의 타의 모범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니까 이 대인관계가 좋아야 돼. 대인관계가. 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 막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아, 쟤 좀 누가 좀 다른 데서 데려가면 안 되나?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그런 흠이 있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자, 이게 이제 위임 이렇게 기준을 주고 그 다음에 둘째로 집중인데 사절 말씀 사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전념해야 할 일이 따로 있죠. 그것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자, 사도들이 이런 진단에 기초한 처방을 온 무리가 어떻게 받아요? 5절에 기쁨으로 받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이제 5절 마지막에 선택했습니다.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워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자, 사도들과 이렇게 해서 일곱 일꾼 사이에 사역의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동안 사도들이 다 뭐 시시콜콜 다 처리하고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주는 떡이나 받아먹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동역자가 진정한 동역자로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사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합니다. 구제사역과 말씀사역을 모두를 붙은 게 아니죠. 기도와 말씀사역에만 전적으로 헌신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사실은 지극히 마땅한 선택입니다. 왜? 예수님의 목회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가 말씀을 막 가르치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오니까 이제 물러나서 기도했다. 말씀과 기도. 자, 사도들도 우리가 예수의 본을, 예수님의, 우리 스승님의 본을 따라야겠다. 자, 그러면 사역의 분담이 가져온 결과, 열매는 뭐예요? 이 사역의 분담, 가져온 결과는 7절이 보여주는데 그 놀라운 결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도록 복을 주신 거죠.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됩니다. 정말 깜짝 놀랄 경천동지할 깜짝 놀랄 그거는 뭐냐면 7절 마지막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 예수의 적대자들이죠. 기독교 핍박하던 자들입니다. 허다한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무릎을 꿇었다, 항복했다.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이로써 교회에 대한 그 핵심적인 반대 세력이 구심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리더가 다 항복했으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했더니? 사역에 분담을 했더니. 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와 같이 사역의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죠? 그것이 성경적인 처음 교회 모습입니다. 목사들은 사도들처럼 우선순위에 따라 사역을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구제 사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 여러 가지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목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형편입니다. 개척교회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일꾼이 없으니 좀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나치게 많은 사역들 그냥 뭐 다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 할 때는 뭐 등유까지 막 겨울에 해서 집어넣고 막 눈 오면 지붕에 올라 눈치워야 되고 막 일이 많아요. 근데 교회가 부흥했는데 그 일하면 안 되겠죠, 목사가. 지나치게 많은 사역들 감당하다 보니 본연의 사역인 기도와 말씀 사역 전하는 일에 제대로 집중하지를 못해요. 자연히 기도와 말씀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가정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사역의 분담을 추구합니다. 네 기둥 가운데 셋째 기둥이 바로 뭐죠? 성경적인 교회 사역 분담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적인 교회 사역 분담. 이 사역 분담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책갈피 놓으시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헬라 성경에 보면 그가 이게 대단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삼으셨다, gave, 주셨다.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선물로 교회에 주셨다. 이게 그가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11절에 여러 직분이 나오죠. 첫 직분입니다. 처음 교회가 생기고 여러 직분이 나오는데 뭐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게 한 사람이죠. 목사 겸 교사. 이들의 공통점은 뭐죠? 말씀을 다루는, 말씀을 딜하는, 말씀을 핸들링하는, 말씀 사역자. 오늘날로 치면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속성 코스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자, 목사가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이 말씀을 전문적으로 다뤄야 할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반드시 신학적 지식과 자질과 소양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강단에서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를 말씀으로 올바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과연 11절에 여러 가지 사역이 나오는데, 자, 11절에 나오는 이 그 말씀 사역자들은 무슨 사역을 감당할까요? 다시 말해서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12절은 교회에서 감당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세 가지 사역을 소개하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하나는, 다음은 뭐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말씀 사역자, 즉 목사의 사역일까요? 아니면 일부만이 목사의 사역일까요? 자, 헬라어 성경에 보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뭐냐? 주어입니다. 이 동사들의 이 주어가 뭐냐?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주어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주어는 11절의 그 사역, 말씀 사역자입니다.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 이 주어는 성도예요. 성도.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상공부할 때 새번역 성경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누가? 목사가. 성도가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서 봉사란 말은 헬라어의 그 집사와 어원이가 디콘, 집사와 어원이 같은데, 영어 성경이 여러 성경을 보면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 원문에 직역을 한 그런 성경, KJV, RSV, ESV는 이거를요, 봉사를 미니스트리, 목양으로 번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는 미니스터, 또 목양은 미니스트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봉사를 목양으로 번역해, 이 헬라 그 저기 영어 성경들이. 목양하는 것이 성도의 몫이라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여기 온전하게는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죠.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들이 목양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 분명 목양과 교회 세우기는 성도의 몫입니다. 만약 목사가 이 일까지 도맡아서 한다면 어떨까요? 목사는 그 모든 일에 치여서 항상 그냥 눈에 다크서클, 항상 바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판다도 아닌데 막 눈에 서클, 다크서클 있고 그냥 입에서 막 단내가 나고. 만일 성도가 자기 역할을 빼앗긴 거예요. 목사가 뺏은 거죠. 만일 성도가 자기 본연의 역할을 이렇게 목사에게 다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대단히 수동적인, 피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겠죠. 교회 그냥 예배 안 빠지고 11조 그냥 따박따박 꼬박꼬박 바치고 술 담배 안 하면 그냥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엔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욕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욕구? 정말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인생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정말 가치 있는, 보람찬 그런 영원한 것을 위해 일하고 싶은 욕구 말입니다. 가정교회는 본래 성도들의 몫이던 사익을 그들에게 되돌려줍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아주 보람을 갖고 사역에 임하게 만들어줍니다.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라 일꾼이 되는 거예요. 간혹 성도들 가운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 안 그러겠죠. 그런데 간혹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 가운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가정교회 하는 목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역 다 해버리면 목사는 뭐합니까? 할 일 확 줄어서 아주 좋겠네요. 띵까띵까. 정말 그럴까요? 몰라도 너무나 몰라. 목사의 삶을 몰라요. 너무
솔직히 목사의 사역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도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리더십 발휘도 있습니다. 10인 10색이라고 사람들 생각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산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인 이 담임 목사가 중심을 잡고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서 받아서 길을 제시하고 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하나로 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이게 그냥 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현수막들이 목사가 수박을 먹읍시다. 나는 참외 먹고 싶어요. 포도 먹고 싶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더십을 누가 발휘해요? 담임 목사가 발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목사는 어떤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낼까요? 성도들의 애경사를 돌보고 또 신방하고 사람 만나는 일하고 회의로 시간을 보내죠. 뭐 이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은 또 결코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시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정작 목사의 주된 사역인 기도와 말씀 준비에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25, 26시간 아니잖아요. 다 하루에 딱 24시간 공평해요. 24시간만 주어져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파이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뜯어먹고 저렇게 뜯어먹으면 남는 거 그거 가지고. 그러면 성도들은 그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메말라가기 쉽습니다. 주일날 목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그 설교 들고 강단에 서니까 말입니다. 충분히 뜸이 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설익은 밥을 먹고 막 설사하고 막 체하고 그냥. 여러분이 설사한다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사역을 분담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가정교회를 하는 목사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성도들이 목양을 하니까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가정교회를 하면 목사가 이전보다 더 바빠집니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또 더 많은 시간을 말씀 준비에 사용해야 합니다. 더 많은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합니다. 상공반화 인도하는 거 장난 아닙니다. 준비하는 거 뭐 했던 것도 또 하고 또 하고 아니 다 할 때마다 또 똑같은 시간이 들어요. 그렇지만 피곤해 힘들기는커녕 오히려 행복감이 충만합니다. 왜? 자기가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신앙생활에 활기가 넘칩니다. 구경꾼이 아니거든 이제. 본연의 사역을 되돌려 받아가지고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가정교회에서는 목자가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참 많은 하여튼 목원들 많이 돌봐줘요. 무척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내면에 기쁨이 가득해요. 참으로 내가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영원한 일에 내 자신을 드리고 있구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교회 현장을 목격합니다. 불평으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죠. 자칫하다간 교회가 분열될지도 모를 위기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사역의 분담, 곧 위임과 집중으로 대처합니다. 구제사역과 행정사역은 모두 일곱 일꾼에게 위임합니다. 자신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사역에 헌신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부흥합니다. 가정교회의 목사와 성도는 성경대로란 원칙에 따라 사역합니다. 왜 사역을 분담합니까? 오늘 처음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본연의 사역에 헌신하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성도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일, 그리고 기도와 말씀 선포, 리더십 발휘에 집중합니다. 성도는 목양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인 사역 분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대로 사역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행복합니다. 가정교회는 왜 확신이 뭐 다른데도 확신이 있겠지만 확신이 있느냐 하면 현장이 샘플이 많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부터 100명, 500명, 1000명, 2000명까지 이렇게 성경대로 사역 분담해서 목사도 행복하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차고 넘칩니다. 이번에 우리 컨퍼런스 하는데 여러분 요즘 1000명 모이는 컨퍼런스 쉽지 않습니다. 일절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컨퍼런스 하면 1000명씩 모입니다. 목사님들하고 예? 우리 사모님들하고.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통해서 목사도 행복하고 성도도 행복하고 교회는 건강해지고 이것이 가정교회예요.
오늘날 가정교회가 잘 정착된 많은 교회가 그 생생한 현장입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서 현장을 공개하자. 한번 와서 보라.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목사와 성도가 정말 행복한 현장이에요. 현재 우리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로 치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갈 길이 멀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점점 건강한 가정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왜? 바로 이 순간도 교회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친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온 성도들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꿈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꿈이 예수님의 꿈과 다를 수 없어요. 여기서는 계속 수박 먹자 그러는데 계속 아니라고 나는 포도 먹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꿈이 예수님의 꿈과 다를 수 없어요.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직접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스피릿과 마인드를 잘 아는 그 주옥 같은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능력들이 막 나타나고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직접 본 사도들 그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이 신약 교회 예수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야 아그들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모 모든 가르치기가 그걸 그냥 건성으로 들은 사람 없어요. 그 이 사도들 이 교회 개척한 사람들 그걸 가슴에 품고 그래 제자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목숨 걸고 순종한 사도들이 이 신약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약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가정교회를 꿈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삼양교회를 건강한 가정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쳐볼까요? 건강한 가정교회, 행복한 성도,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건강한 가정교회, 행복한 성도,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